도시농업, 건강한 삶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올해로 벌써 6회째를 맞았는데요.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와 실천 분위기를 톡톡히 알리고 있습니다. 야외 나가서 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도심 속에서 보고 이렇게 힐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시흥시 농산물, 경기도 특산물 등 다양한 로컬 푸드는 물론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약초와 친해지는 자리도 마련되었는데요. 동식물과 자연스레 어울리며 정서적 교감을 쌓는 자연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도시와 농업, 그리고 농촌과 도시와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우리 국민들이 농업의 중요성을 더 인식하고 또 농업인들도 도시민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그런 행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른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함께 더욱 주목받고 있는 도시농업. 이번 개최지인 시흥시는 공개 추첨을 통해 희망 시민들에게 텃밭을 분양해 화제였는데요. 지난 4월부터 160여 가족이 참여해 채소를 키워왔습니다. 애들 나와서 물 주니까 좋아하고 또 열매 맺히면 또 보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쌀 먹거리, 수경재배, 나만의 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특히 인기였는데요. 익어서 이렇게 껍데기 날려버려. 그 알맹이만 남았지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하냐면 한 입에 이거 입가 이렇게 시커멓게 붙여가면서 먹는 거야 입가에. 아이들에겐 농촌 생활 문화의 장이었습니다. 고소하고 맛있어요. 옥수수 과자를 먹어요. 옛날에는 이거 흔히 먹었어요. 이러다가 봤지 눈치 볼 것도 없어 그냥 먹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지 옛날에는. 맛있죠 이거. 흙 놀이터, 모내기 체험, 씨앗 놀이터 등 오감을 활용한 자연과의 교감. 땅 속에 숨겨진 감자와 고구마를 캐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찼어요. 찼어요. 와! 시흥 축제 와서 캐봐서 색다른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았어요. 아이들에겐 신나게 뛰어놀며 농촌과 자연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뭐 푸시푸시하고 재밌어서 좋아요. 내려올 때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도 자연스레 느낍니다. 맨날 학교에서는 짧은 시간에만 놀았었는데 여기서 계속 놀 수 있으니까 좋아요. 또 버려지는 생활 소품과 식물을 접목한 아이디어 텃밭과 화분들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사용하고 버리는 그 재활용 용품으로 이런 화분이라든가 이것을 활용해서 만들으니까 환경도 좀 깨끗해지는 것 같고 좀 보기가 좀 상당히 좋네요. 생활 속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 농업 방법들이 소개되었습니다.